이 시각 현재 아시아 주요 증시 지역별로 좀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중국과 관련한 이슈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현대증권의 김경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중국에서 12월 경제 업무 회의 개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일단 연중 이제 1회 개최가 되는데요. 이제 12월 달이니까 중순경에 이제 경제 업무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전당대회 직후에 이제 신지도부가 등장한 이래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경제 회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이제 주요 경제 부처들 재정부나 뭐 인민은행 쪽으로 이제 조치들이 구체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결론은 일단 작년 회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정치국 회의에서도 상당 부분의 얘기가 좀 작년과 비슷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기조 자체는 재정정책은 좀 적극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통화정책은 좀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확장 형태는 아니고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정정책 쪽에서 상당한 강도의 어떤 감세정책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중국의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한 17%를 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조금 인하하는 그런 것들이 경기에 좀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재정적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GDP 대비 한 1.5% 정도 수준을 유지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통화정책 쪽에서는 제가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M2 같은 통화량 목표를 작년에 14%대 증가로 유지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올해도 좀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이제 성장률 목표 같은 것들인데 작년에 이제 7.5% 제시를 했죠.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그 2020년까지 GDP를 뭐 두 배로 만들겠다라고 한다고 본다면 매년 7% 정도만 성장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7.5% 정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 목표를 7%로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목표도 한 3에서 4% 정도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논의가 되고요.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뭐 이미 도시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하는 것 같고, 기초 인프라 투자 또 이미 소비 관련해서 의료나 환경보호 뭐 금융개혁 이런 것들이 좀 주요 안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관련한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김경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